빼어난 산세를 자랑하는 경상북도 문경의 황장산자락. 푸른 산이 포근히 감싸주는 이곳에 이경구, 이창선 부부의 집이 있습니다. 17년, 만 17년 됐어요. 이런 거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런 게 저 있어서 그냥 홀딱 반해버렸지. 그냥 뿅 가버렸어, 뿅 가버렸어. 우리가 살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자고 나면 깨우나지, 쾌적하지 막 이러니까네. 또 만약에 우리 집 오시는 분들이,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이제 뭐 생산성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반 주택을 진다 그러면 아 좀 마음의 양심이 꺼릴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서 한번 져보자 그랬는데 짓는 게 쉽진 않았죠. 딱 1년을 졌어요. 소시적 토목공사 일을 했던 손재주 좋은 남편이 직접 지은 집이랍니다. 아내의 건강을 생각해 황토를 바르고 전망 좋은 곳에 커다란 창문도 냈죠. 은퇴 후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좀 편히 쉬자며 내려온 산골. 그런데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도시 살 때보다 몸은 더 바빠졌답니다. 물론 적응하는 게 쉽진 않았답니다. 같이 보고 친하죠?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도. 그지? 그러셨습니까? 처음에는 떨어져 일주일 만에 만나서 살다가 매일 사니까 그냥 뭘 할지를 모르고 그러는데 자동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들을 각자 하게 돼가지고 많이 맞춰져서 이제는 뭐. 부부는 지금도 손발 맞추는 중. 사실 가사 일을 안 해보셨잖아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런 육체적으로 힘든 거 없죠, 별로. 그럼 혹시 정신적으로 힘드신가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정확히 집어냈는데. 안 해야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거 한다 생각인 거지, 그죠? 근데 안 해야 돼. 그게 밖에 나가는 과정이지 이제. 아웅다웅해도 늘 함께다 보니 이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답니다. 벌레 끝! 여러 번 더 죽이 맞으시네. 햇볕 좋은 날 바람에 제 몸을 맡긴 저 빨래처럼 우리 인생도 바람에 맡기다 보면 슬플 일 없이 바짝 마를 날 올 테죠. 이제 찬거리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집 앞 텃밭이라기엔 너무 야생 그대로인데요. 풀밭 아니에요, 풀밭. 사람도 혼자 크면 선적이 깊다기잖아요. 근데 얘들도 똑같이 영양분을 골고루 합치지 못한대요. 이게 뭐냐면 어슬이에요, 어슬. 요거는 쌈 싸 먹어도 되고 나물에 먹어도 되고. 이런 거, 이런 것들 아주 연하고 맛있지. 봄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대요. 싸먹어. 얼마나 맛있어요. 쌈에다가 놔서 먹어도 되고 더덕은 한번 이게 나면은 계속 씻떨어져서 지가 아무데나 막 나옵니다. 이파리도 먹으면. 그러니까 먹으려고 생각을 못하는데 아 이건 뭐 왜 못 먹나? 먹어볼까? 했더니 맛있으니까 자꾸 따지고 몸이 한 거의 20년 동안은 결혼해갖고 20년 동안은 엄청 안 좋았어. 나중에 우울증까지 왔어. 그래갖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건강관리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사는 거. 나빠진 건강 덕분에 알게 됐답니다. 때마다 자연이 내어준 그대로 만끽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요.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 반갑습니다.
아유, 형님. 그동안 많이 살이 좀 빠지셨네? 응, 요새 많이 운동해서 그런 거. 아유, 혹시 머리가 너무 많이 졌어. 12년 정도 전에 네. 백두대간 하다가 만난 우리 이제 의형제, 여행제.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고마운 인연이랍니다. 오늘은 장마를 앞두고 지붕 보수를 돕기 위해 먼 길 찾아와 주었다죠. 너와 집은 멋스러워 보이지만 손이 많이 가는 집입니다. 썩은 너와는 이렇게 수시로 교체해야 하고요. 5년에 한 번은 지붕 전체를 갈아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답니다. 관리하기가 어렵진 않으세요, 선생님? 이제 조금 다른 집보다는 관리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일일이 뭐 이런 게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지런히 안 하면은 이런 집 가질 힘들지. 초보자에겐 엄두도 안 나는 일. 여기 지붕에 올라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요? 제가 12년 다녀도 지붕 위에는 아직까지 오늘 처음 왔습니다. 잘 올라왔네 오늘. 이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게 이 집을 관리한다는 게 저는 그냥 와서 먹고 자고 그런 것만 했었는데 형님이 그동안 많이 쓰셨네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게 살고 싶었답니다. 귀찮고 수고스러워도 고집한 이유였죠. 뙤약볕에 땀 좀 흘렸으니 이제 잠시 쉬어가야겠습니다. 날도 더워가지고 네. 일 시키고 이래가지고 힐링 좀 시키려고. 자, 저기 얼마나 좋아. 아우, 저 기대를 해놨네. 먼 곳으로 피서 갈 필요가 없답니다. 집에서 이렇게 몇 발자국만 떼면 나만의 피서 명당이 있으니까요. 황장상에서 흘러나오는 계곡물. 발만 담가도 땀이 쏙 들어갈 정도로 시원하답니다. 신선 노름에 주전부리 빼놓을 수 없죠? 봄이자. 남들은 더워가지고 환장을 하는데 이렇게 시원해. 아, 이렇게 시원해가지고 뭐 평생 에어컨도 한번 안 떼고 사시니. 맞아. 에어컨 안 틀고 사니. 아니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에어컨 안 달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불법. 처음에는 전 진짜 너무 고집을 부리시는 거 아닌가 했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제가 한 10년 와 보니까 오는 사람이 에어컨을 찾지를 않는 거야. 시원하니까. 뭐지, 싱크로나이트? 울창한 숲 그늘에 앉아서 저릿저릿한 계곡물에 발 담그면 에어컨 필요 없답니다. 여기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게 곧 휴식이요, 천상의 무릉도원이죠. 이것이 부부의 여름 나는 법. 이맘때면 부부의 집은 늘 문전성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이번엔 가족 손님이 오셨네요.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언니 밖에 왔어? 다시 한번 오셨다가 두 네. 번째 오시는 거예요. 네. 네. 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 여기 경치도 좋고 이제 음식 솜씨도 엄청 좋으시고 그다음에 황토를 지어서 시원하고. 자연 놀이터는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인기 비결은 아내 창순 씨의 손맛이랍니다. 고박나무순이라고 오이 향기가 좀 나서 아주 맛있거든요. 아주 어릴 때 따가지고
살짝 데쳐서 냉동실에 물 자작자작 넣고 얼려가지고 이렇게 필요할 때 해동시켜가지고 무치면 돼요. 직접 짠 달기름. 아 이것도 다 직접 다 짜셨어요? 네, 직접 다 짜가고 해야 속이 단아. 이게 뭐야? 이건 산 달래인데 산에서 캔 달래. 산에서 자란 달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캐다 했는데 조금 다듬기는 복잡하긴 하지만 이 맛을 어떤 것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파마늘 안 써요 우리는. 어? 파마늘 안 써요? 파마늘 안 써요. 산에서 사는 재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싱싱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거 그 재미 굉장히 크다고. 원래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진짜? 나 누가 다 밥 해주고 다 하면 좋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남과 함께 나누고 싶었답니다. 밥상 위 식재료는 대부분 자연에서 얻은 것. 조미료 하나 넣지 않고 산나물 고유의 맛을 내는 것이 창순 씨의 음식 비결이랍니다. 큰 걸만 한 장 넣는 겁니다. 안 닫으면 위에 하얀 가루가 그냥 있어. 직접 주워온 도토리를 가루 내 부쳐낸 머위 잎 전입니다. 완전. 직접 짠 들기름에 구워내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몸에 좋은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시장할 손님들을 위해 서둘러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이게 다 뭔가요? 한눈에도 반찬이 너무 많습니다. 정식이에요. 진짜요? 몇 개예요, 이게? 총 뭐 국하고 참 다해갖고 한 20개 되는데. 곶감에 오이를 양념장으로 버무린 반찬부터 머위 도토리 전까지. 밀가루 하나도 안 섞은 도토리 전입니다. 창순 씨의 정성으로 버무린 산나물 한 상이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산나물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푸짐한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여기 식사하러 오세요. 네. 아유, 니들이 먹을 거 있을지나 모르겠다. 와. 어? 자연 가득 담은 휴식의 밥상. 이건 달에선 깐깐한 엄마 입맛은 물론 아이들 입맛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싫지는 않아? 먹을 만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만하고. 엄마 교육.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대로 맞췄어. 만든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시간이네요. 비가 여름을 재촉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부부만의 시간. 이제야 부부도 허기진 속을 달래봅니다. 힘들어서 식사를 하시네요. 우리 자주는 못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여기 와서 이제 먹어요. 나는 실제로 간을 못 봤는데. 매콤한 비빔국수는 남편이 좋아해 더운 여름이면 자주 먹는 별식. 이제까지 먹어본 중에 역대급이야. 잡으신 가지인데 앞으로 자주 해줘. 나만 귀찮아졌잖아. 덜 맛있게 해줘야 되니. 아니, 역대급이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항상 힘이 되어준 건 서로였습니다. 망쳤고. 거기 비오는 것도 멋져요.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나이 먹으니까 이제 서로 위해주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서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생활 마감할 때까지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소망이에요.
이렇게 또 한 번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